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뻔뻔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정말로 돈을 아끼려고 7인 2닭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동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국방송에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진우 형한테 막한 거, 예, 여러분 눈살 찌푸려지게 한 거, 그게 잘못한 거라면 정말 잘못한 거겠죠. 자초지종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도착해서 그 펜션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일단 배가 고프니까 좀 간단하게 라면을 좀 먹자고. 7개를 끓이면은 너무 또 거기서 배 채우고 나중에 가서 잘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라면을 일단 저희는 5개에다가 계란 4개를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저희끼리 일단. 그렇게 계곡에서 놀고 식당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VOD에서 보시면은 집주인 분에게 누누이 한네 차례 물어봤습니다. 닭은 얼마나 시켜야 되는 게 맞냐고. 7명이면 몇 마리 먹어야 되죠? 두 마리에다가 뭐 다른 거 시켜가지고. 큰거 없어요? 큰닭 없어요? 큰 닭? 예, 7명이니까 그러면 닭두 개만 해도 괜찮겠냐고 얘기했더니 알맞게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매니저분들은 따로 계시고 5명이서 먹었으니까 정확하게는 5명이서 닭두 마리를 먹은 겁니다. 그 7인 2닭, 예, 뭐 많은 BJ들이 뭐 조리돌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를 조리돌림한 새끼들 중에 리스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한다, 각오하십시오. 2013년 코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명을 할게요. 애초에 저희 계획표에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희 계곡 갔다 오는 계획표인데, 이 계획표에는 1박 2일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날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아랑 도아랑 이렇게 해가지고. 숙소 올라갔다 그냥 바로 가자. 오케이. 숙소 갔다가 챙길 거 빨리 챙겨가지고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 빨리 짐 챙겨서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정말 7인 2닭에서만 끝났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안에 더 있다가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민심을 다들 살피더라고요. 나는 진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려서 우리 조금 더 준비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마피아 게임도 하고 게임을 좀 했어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뭔가 노곤노곤하니 뭔가 이 감성 되게 좋다. 대학교 MT 온 느낌. 대학교는 안 나왔지만 그때 다 같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방을 하나를 잡은 것은 자고 올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정말 그 모텔 대시라는 느낌으로 예약을 한 거예요. 1박 2일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게임을 했죠. 게임을 하고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거기서 이제 자기 죄를 하나씩 얘기하고 마지막에 입수 한 번만 하고 그러고 나서 떠나는 게제 플랜이었는데, 제 플랜대로 가질 않았었어요. 1박 2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 그래, 모두가 동의한다. 오케이, 알겠다. 그럼 옆방까지 내가 잡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예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이 두 개가 된 거죠. 일단 방 안에서는 술 먹잔 얘기가 없었어. 일단은 펜션 앞에서 뭔가 해먹을 거, 요리 해먹을 것만 좀 장을 봐라. 리스트를 그래가지고 적기로 했는데 다들 그냥 피곤했는지 얘기를 많이 안 했어. 야, 우리 그럼 뭐 해먹을까? 뭐 하는 게 좋겠냐고 다들 뭉뚱거리더니, 거기에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맞죠. 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할머니가 냄비랑 김치가 있었으니까, 야, 그래, 우리 김치찌개 먹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김치찌개에 넣을 돼지고기랑 그런 것들 몇개 사오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마트에서 이제 빨리 술 사, 술 사, 술사 하는데 내가 계속 무시했던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락이 존나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등 떠밀려갖고 샀는데, 마트가 8시에 닫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빨리 가가지고 마트 닫기 한 15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주류 쪽 코너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술을 사라고 하더라고. 아, 나 진짜 술 먹기 싫은데. 아, 술 진짜 에반데. 난 지금 다이어트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방송이 끊겼어. 그 안에서 LTE가 안 터지는 존이 있는 거야. 가까이 랄프가 다가오다 방송이 터지니까, 방송 터졌어?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여기서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럼 빨리 사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집히는 걸 골랐는데, 그게 하필 씨발 필라이트였던 거지. 나는 솔직히 술도 평소에 안 먹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필라이트 그냥 뭐 이게 맥주인가 보다 그냥 그런 거지. 몰랐어. 난 필라이트가 그렇게 저렴이로 정평이 나 있는 술인지 내가 몰랐지. 내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찐따라 그런 거야. 막 애들이 찐따 컨셉 짠다 그러는데 정말 찐따라서 몰랐어요. 이거 몰랐다고 하고 해명하는 거 너무 웃긴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이트랑 뭐 필라이트랑 그 가격 차이 해봤자 진짜로 큰 페트병으로 많게는 1000원 차이 나는데 내가 그거 아끼려고 내가 안 했겠냐고요. 나는 머릿속으로 안주 생각이 1도 없었어. 술 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셀리가 안주 안 고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셀리가 부랴부랴 과자 막 집어 담아온 게 그게 안주였던 거야.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좀 안주 같은 것도 거기서 성실하게 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이제 제 실수라면 제 실수고 제 잘못이라면 잘못일 텐데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술을 먹을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진우 형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하자면은 좀 세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진우 형도 이제 약간 자기가 욕받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다른 BJ들이랑 도화 말고는 이렇게 얼굴 본 사이도 아니고 뭐 세아랑도 처음 보는 사이고 하니까는 본인도 그런 포지션으로 갈 거를 예상을 하고 계곡 가는 거에 대해서 몇 번이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고 있어요. 진우 형 뭐 어머니가 우셨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연예계에서 있던 양반이고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진우 형님 어머니한테 따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석고 대죄를 하도록 할게요. 예, 진짜 아프리카 방송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계곡 갔다 와서 또 한 번 느낍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 내가 뭔가 말실수 안 하고 내 손으로 내 발등을 찍어 누르는 그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 상관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그 알라우 아크바르 같은 그런 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증오감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만 아니면은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느꼈죠. 예. 진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 오고 나서도 다른 BJ분들 만나면 무조건 천 개씩 쏘면서 뭐 학고고 뭐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천 개씩 쐈던 거 아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진짜 그 필라이트로 돈 아끼는 새끼 아니에요. 예.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겠지만은 그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찌됐건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니까 앞으로 정말 상차림 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생각 똑바로 고쳐먹고 살겠습니다. 진우 형이 뭐 말만 하면 아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아우 이랬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걸 진우 형이 원해요 여러분 진짜로. 예, 진우 형이 그걸 원해요.